살아왔어? 뭐 하고 있었어? 아, 우리 내일 음악 실기시험 보잖아. 그 악기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노래해도 되고. 나 피아노 학원 다니니까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 피아노 어렵지. 너는 뭐 할 거야? 나? 캐스터 내추? 아하하, 캐스터 내추. 왜 비웃냐? 얼마나 박자 감각이 있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비웃는 건 아니고, 너는 피아노 학원 이런 건 안 다녀봤어? 난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어. 그럼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몰라? 하나도 몰라. 야야, 앉아봐. 도레미파 솔라시도. 자, 봤지? 순서대로 있네.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야. 너도 한번 쳐봐. 잘하네. 잘 봐. 난 뭐 쳐줄까? 나는 문어. 이거 쳐볼까? 우와, 너 그런 것도 칠 줄 알아? 근데 오른손만 봐봐.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오이, 꿈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아, 오른손으로도 잘 못 치네. 피아노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나 내일 실기시험 리코더 해야겠다. 나는 캐스터 냈죠. 야야야, 우리 개구리 알 젤리 만들기 있는데 그거 해볼래? 좋지요. 그래, 재밌겠다. 한 푼만 줍쇼. 내일 음악 실기시험인데 또 전교 1등 박세일이 100점을 맞겠구만.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그나저나 전교 1등이야 매일 하는 거고, 음악 시험이야 매일 잘 보는 건데, 눈만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아, 내 인생 뭔가 부족해. 마음에 안 들어.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뭐야, 냄새 나. 빨리 지나가야지. 세게 부는구만. 왜 자꾸 넘어지는 거야? 정말. 한 푼만 줍쇼. 쓰레기는 너무 많은구만. 한 푼만 줍쇼. 아이고. 아이. 동전 몇 개 있는데 그마저도 도둑이야, 도둑. 할머니 불쌍해. 아유, 배가 고파요. 한 푼만 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할머니 안 추세요? 여기요. 아유, 고마워요, 학생. 할머니 힘내세요. 아유, 학생 정말 착하네. 고마워요. 근데 학생. 네? 학생한테서 엄청난 게 보이는구만. 엄청난 재능이 보여요. 네? 응? 무슨 재능이요? 이거 한번 마셔보지 않겠나? 네, 아이, 감사하지만 아니에요. 저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말라 그래서. 괜찮아요. 빨간 물약일세. 갖고 있는 재능을 끌어올려주지. 재능을요? 한번 마셔보게. 내가 주는 선물일세. 그치만. 네, 감사합니다. 저기 백설아잖아? 쟤 지금 혼자 뭘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맛있겠는데? 뺏어 먹을까?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뭐야? 혼자 마시고 그냥 가버리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뭘 마시고 인사하고 가잖아? 수상해. 어? 저기 뭐야? 이건 뭐지? 아까 백설아가 마셨던 거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마도 엄청 맛있는 걸 거야. 다 먹었으니까 아무데나 바닥에 버려야지. 비키. 비키야! 어? 설아야, 너 왜 다시 왔어? 내 지갑을 두고 간 것 같아서. 아, 그래? 어디 잘 찾아봐봐. 여기 있다. 찾아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찾아서 다행이다. 편의점에서 뭐 사먹으려 그랬는데 엎쳐져서 깜짝 놀랐어. 바보. 근데 리코도 연습은 다 했어? 뭐 그냥 되는 대로 보게. 너는? 나는 피아노나 쳐볼까? 피아노? 응? 너 피아노 못 치잖아. 근데 뭔가 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익숙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갑자기? 이상해. 근데 도르미파 솔라시도 너 모르던 애가 익숙하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뭐야? 뭐야? 백설아, 너 피아노 칠 줄 알았어? 아니, 몰랐지.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뭔가 내 안에 숨겨진 재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숨겨진 재능? 너 설마 피아노 천재야? 피아노 천재? 우와! 자, 모두들 준비 잘했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특히 설아.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몰랐네? 저도 몰랐어요. 뭐라고? 하! 잘난 척은 꼴보기 싫어. 아무튼 내 노래 실력으로 다 발라주마. 자, 이번에는 우리 학교의 성악가 세인이네. 성악가는요 뭐? 세인이는 공부도 잘해서 고민이겠다. 노래도 잘하고 어느 학교로 진학하고 싶니? 뭐 노래는 취미여서요. 별로 돈도 될 것 같지도 않고 공부해야죠. 그러니 세인이 노래 감상해 보도록 하자. 다들 듣고 배워. 근데 박세인 쟤 그렇게 노래 잘해? 초등학교 때 쟤 알던 애들이 그러는데 신이 내린 목소리라던데. 아무튼 내가 살짝 들어봤는데 노래 진짜 잘하더라. 치, 공부도 잘하는데 노래도 잘하냐? 재수 없어. 신은 불공평하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뭐지? 세인아? 너 갑자기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하게 됐어?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무슨 소리야? 생전 처음이야. 쟤 귀도 이상해졌나봐.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 천하무적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인데? 세인이 음악 실기 시험 빵점! 뭐라고요? 잘 들어. 나한테 노래 못한다고 댓글 썼던 애들 사과해.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 세인아 들어봐라. 인정 못해, 인정 못해. 말도 안 돼! 자신이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순간 사라진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치고 올라가고. 좋아. 느려트리고 작아지면서 잘했어. 우리 세인이는 잔소리할 게 없어. 가르칠 게 없어. 감사합니다. 그래, 연습해. 와, 세인아 너 진짜 잘 친다. 뭐? 야, 너 피아노 언제부터 배웠어? 나 되게 오래됐는데? 6살부터 다녔으니까 한 10년?
10년? 채른이 이것도 세 번째야. 지겹다고 이제 칠 게 없어. 와, 난 채른이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난 바이라. 얘들아 바이루. 바이루. 갑자기 들어와서 왜 저러냐? 야, 백설아는 피아노하고 남다리잖아. 근데 이런 거 들으면 한 번 들으면 다 치던데? 설아는 너보다 잘 치지 않을까? 걔는 채른이 몇 치는데? 설아는 근데 피아노하고 남다녀서 잘 모르겠네. 아무리 들어서 다친다 그래도 채른이 이런 거는 어렵지. 아니야, 걔 다쳐. 너 설아랑 대결 한번 해볼래? 대결? 디키야. 어, 설아야, 너 잘 왔다. 어, 맨날 잘 와? 응, 잘 왔어. 왜? 내가 왜? 너 한번 들으면 다 칠 수 있지? 지금까진 그랬는데. 해봐야 알겠지? 좀 있으면 박세인 오는데 걔랑 한 판만 대결해라. 대결? 오, 걔가 피아노 좀 빠르게 손가락 좀 친다고 엄청 까부는데 내가 피아노로는 안 되잖아. 너가 대신 코 좀 눌러줘. 코를 누르라고? 어, 걔 피아노 10년 배웠대. 잘 친다고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아냐? 야, 내가 피아노 못 치니까 너가 대신 좀 걔 귀 좀 눌러줘. 제발. 아유, 진짜 일을 다 벌려놨네. 그래서 뭘 하면 되는데? 그냥 너는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이제 좀 있으면 올 텐데. 여기가 오비키네야? 어, 여기가 오비키네 집이야. 세인아, 오늘 너가 다 이겨버려. 어허, 오셨습니까? 어서들 오시죠. 뭐, 한 번 들으면 다 친다고? 너 채른이 몇 치냐? 채른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이런 애랑 나랑 대결을 하라고? 너무 승부가 안 되잖아. 야, 얘 채른이 몰라도 들으면 바로 다 친다고. 어이가 없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랑 대결을 하라니 너무 결과가 뻔하잖아요. 아니, 왜 제가 갑자기 대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싶다. 한 곡은 지정곡, 한 곡은 자유곡, 총 두 곡. 지정곡은 뭔데? 소나티네. 아, 그 피아노에서 엄청 많이 들리는 그 곡? 그건 눈 감고도 치지. 봤지? 엄청 까부는 거 너가 코를 눌러줘야 돼. 자꾸 코를 누르라고 하는데 나는 건반을 누르면 되는 거지? 어어, 건반 잘 누르면 돼. 역시 우리 세인이는 피아노를 10년이나 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위치지. 한 곡은 지정곡, 한 곡은 자유곡으로 총 두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심판은 우리 오키님들이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내가 먼저 칠게. 어, 뭐 그래. 야, 잘 됐다. 넌 듣고 쳐야 되잖아. 지금 잘 들어도. 알겠지? 알았어. 실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도 쉽지 않았을 거다. 여기서 틀렸어. 자, 다음은 백설아 차례.
틀리고 끝까지 쳤네. 세인이가 틀린 부분이 자꾸 거슬려서 그거 신경 쓰느냐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만족스러운 연주였던 것 같아요. 세인아 괜찮아. 자유곡에서 그냥 다 발라버려. 자유곡? 뭐 치지? 솔직히 다 자신 있어서. 아 재수없어. 난 자유곡 못 치면 돼? 어 너는 이거 들어봐. 세인아 넌 자유곡 못 칠 거야? 나? 글쎄 이런 거 칠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자, 어마어마한 세기의 대결. 이 대결을 빛내줄 다음 선수는 백설아! 오키님들의 선택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더 잘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박세인이 더 잘 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야, 난 싫으니까. 흥! 저게 진짜 못돼 처먹어가지고. 잘했어 설아야. 내가 코를 누른 것 같기도 해. 맞아, 너가 코를 잘 눌러줬어. 우리 대성공하고 끝내자. 좋아. 박세인 코 눌러버리기? 아니 내가 할게. 피아노 대결 대 성공. 자 이제 연말 음악회 며칠 안 남았어요. 부모님들 오시고 하니까 준비 철저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음악회처럼 연습할 거예요. 연말 되면 난 저 연주회가 제일 힘들다고. 당연하지. 너가 피아노 연주회를 제대로 할 리가 없지. 동손이니까 피아노 동손. 조용해라 박세인. 그리고 장난감 갖고 놀지 마세요. 누가 건방 위에서 말랑이 터트려서 선생님 닦느냐고 아주 혼났어 아주. 말랑이랑 밥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말랑이랑 밥이 절대 안 돼. 자,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연습하고. 네.
진짜 쉬운데 피비디바비디부 정말 아 깜짝이야 그럼 그냥 노래를 부르던 거야 피아노 연주회인데 너 혼자 노래 부를 거냐? 우이씨 나 연습해서 할 거거든 그리고 왜 와서 난리냐고 피아노를 못 치면 연주회도 못 하는 거지 그냥 하지 말던가 우이씨 나도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다들 하는 거라서 나도 해야 된다는데 그럼 어떡하냐? 어 뭐야 깜짝이야 선생님 제 피아노 위에서 말랑이 갖고 오는데요 뭐야 너가 방금 나한테 던졌잖아 뭐? 말랑이? 말랑이 갖고 놀지 말라고 했지 말랑이 갖고 놀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박수님 지금 방금 나한테 던진 건데 선생님이 이 말랑이 터져가지고 피아노 건반 닦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쩜 너네는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거 무조건 악수야 악수 아니요 박세인이 먼저 박세인이 먼저 내가 먼저 뭐? 내가 먼저 뭐? 세인이 너도 들어가서 피아노 연습해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우비킹 아니 엄마한테 제발 전화 제발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박세인이 억울하게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랑이 던져가지고 그런 건데 선생님은 내 말 안 들어줘 말랑이는 내가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왔는데 그런 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오늘 피아노 연습 있는데 나 하나도 못 치고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다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결해? 응? 해요? 엄마한테 전화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거면 알겠어 선생님 기억도 같이 지워줄게 오 대박 최고다 비비디 바비디 부 어? 말랑이를 내가 어? 왜 들고 있지? 아, 정리하고 있었나? 아, 비비디 바비디 부 세인이 잘했다 역시 우리 학원 에이스 뭘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누구 나올까? 비키 나와볼까? 비키? 응. 어딨니 비키? 어딨니? 어머 신데렐라 공주가 오셨네 의상은 100점 만점인데 피아노 점수는 몇 점인지 볼까? 공주 났네 무슨 신데렐라? 나 이렇게 잘 쳐? 신나면 안 되지. 너무 잘한다 우리 비키 너무 잘해. 세상에 내가 잘 가르쳤어. 비키는 의상도 100점이고 피아노 점수도 100점이네 실력이 많이 늘었어 감사합니다 아, 짜증나잖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신데렐라 공주 피아노 치기 대성 아, 짜증나 여기서 계속 안 되네 이럴 때 진짜 스트레스 받아 이럴 땐 말랑이가 필요하지
어딨어 내 말랑이? 어 어딨지 내 말랑이 내 말랑이? 어, 말랑이가 없잖아? 뭐야 이건 실개고 말랑이? 뭐야 내 말랑이가 어디 갔어? 내 말랑이 누가 가져갔어? 어, 짜증나. 역시 이론 공부할 땐 한 송이의 말랑이를 재고 있는 게 최고야. 내 말랑이. 어? 야 백설아 너 왜 남의 말랑이를 갖고 노냐? 어? 이거 너 거 아니야? 내 건데? 딱 봐도 이거 내 거잖아? 남의 거 훔쳐가더니 이거 무슨 도둑 아니야? 도둑? 세인이 너 또 무슨 일이니? 아니 백설아 도둑이 제 말랑이 훔쳐갔어요? 제 가방도 훔쳐가서 제 돈도 다 훔쳐가버렸어요? 뭐야 무슨 말이야 왜 말은 지어내? 어 세인아 저기 피아노 옆에 있는 거 너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세인이라고 써있네 세인. 어, 뭐야 저거 진짜 내 거잖아? 세인이 친구 의심했으니까 미안해 하면서 사과해. 제가 사과를 왜 해요? 어머 너가 친구 의심했잖아. 똑같이 생겼으면 의심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제가 진짜 제 버릇을 누가 고치니? 설아 이론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어디 보자. 어 그래 잘했어. 여기 앉아서 피아노 연습해. 네. 어,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나 몰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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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시원 좋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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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달콤 좋지요. 해줘야지. 좋지요 좋지요. 근데야 왜 이렇게 텐션이 다운되어 있어? 아니 박세인이 내가 말랑이 훔쳐갔다고 모함해서 살짝 짜증났었어. 뭐라고? 어우 또 박세인이 심술 부리고 갔구만. 아 정말 참 니들 내 얘기하는 거야? 니들 욕하지 말고 까불지 마라. 와 호랑이네 호랑이. 니들 뒤에서 내 욕하지 마라. 한 번만 아주 더 걸려봐. 어, 야 박세인 5,000원 떨어뜨렸어. 오. 오 대박. 야야야 우리 이걸로 박쌤 모르게 어디 숨겨놓을까? 그래도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친구는 무슨? 야 맨날 시비 걸고 심술 부렸는데 그게 친구냐? 야 예설아 여기다가 숨겨놓자. 진짜 아무도 몰라. 여기 밑에다가. 그래도 5,000원이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도 먹을 수도 있고 컵라면도 먹을 수 있는 큰돈인데 세인이가 잃어버린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비키 너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 5,000원 잃어버린다고?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니까 찾아주자. 알겠어. 아 골탕 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건 내가 돌려주고 올게. 그래 갔다 와. 나 연습하러 들어간다. 연습하러 총총. 그래. 어 짜증나니까. 이따 집에 갈 때 편의점 가서 톡 쏘는 밀키스랑 바나나 킥 사 먹어야지. 어? 어딨어 내 5,000원? 어딨어 내 5,000원? 어딨냐고? 뭐야 내 주머니에 있던 5,000원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박세인 자. 도둑이 제 발자루에서 가져다 줬구만. 내 돈 왜 훔쳐가? 왜 훔쳐가냐고? 훔쳐간 게 아니라 너가 떨어뜨렸길래 내가 주워다 준 거야. 주워줬다고? 거짓말 치네. 주워줬으면 그냥 꿀꺽 먹어버리면 되지 뭐하러 찾아줘? 난 너랑 다르니까 사람들이 다 너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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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어디 간 거야? 어? 뭐지? 여긴 피아노 학원인데? 어?
여기 천국 피아노 학원인가봐. 비키가 저번에 천국 피아노 갔다 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피아노 치는 기분이 좋다고 했어. 나도 쳐봐야지. 우와, 느낌이 가벼워. 뭘 쳐볼까? 재밌는 걸 쳐볼까? 피아노 미션. 화려한 태활츠 100번 치기 전에 지옥 못 나감? 뭐라고? 100번? 장난쳐? 7번 치면 많이 치는 거야? 그리고 100번 치면 손가락 다 없어진다고? 여기 동그라미가 몇 개나 있는 거야? 나 진짜 어이가 없다. 그래, 까짓거 연습하고 가지 뭐. 화려한 태활츠? 나 잘 치거든? 흥흥흥! 뭐야, 장난쳐? 다시. 뭐야, 한 번도 못 치겠잖아? 이대로 어떻게 100번을 다쳐? 으악, 지옥 피아노 완전 지옥이야.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게임장으로 모여주십시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뭐야, 갑자기?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머리카락 씨름! 머리카락 씨름? 그게 뭐야? 줄다리기 대신하는 거야. 머리카락 두꺼운 사람이 이겨. 너네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봐. 뭐야? 나도 해야 돼? 이 안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 참가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뭐야, 갑자기? 내 머리카락은 못 이길걸? 한 두꺼움 하거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뽑았어. 덤벼. 덤벼? 제가 이길 것 같았어요. 뭐, 갑자기 하게 됐지만 지면 안 되죠. 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자, 대결하겠습니다. 그럼 준비 시작! 내 거지? 이건 내 머리카락이지? 박세인 승! 다음엔 기필코 이기리라.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짝지치기! 또 하라고? 자신 없어? 자신이? 넘치지. 덤벼? 자꾸 도발을 하더라고요. 첫 판도 져놓고선 어이가 없었죠. 이번엔 무조건 이겨야겠다. 상대의 심리를 흔들어 놓고 시작을 하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안 넘어가잖아? 이
이번이 기회다. 우와! 오, 백선호 선수 승리! 밥 먹고 탑지만 쳤나? 이겨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 판도 또 이겨야지. 이번 게임은 구슬치기입니다. 모든 구슬을 다 걸어야지. 인생은 한 방이거든. 자, 다 걸었네. 어? 또 내 말 들렸어? 아니, 들켰네? 아, 뭐야, 닦였잖아. 아, 너무 웃기다. 다 걸었지? 콜. 다섯 개 개수까지 맞췄나? 맞지 맞지? 내 말 맞지?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렇게 재미없게 이긴다고? 너무해. 와우 포인트가 없잖아. 와우. 다음 게임은 뭐야? 나한테 너무 불리한 것만 나오는 것 같아. 알겠어. 다음 게임은 설아 너도 잘하는 거야. 나도 응? 잘하는 거? 그게 뭔데? 자, 공기. 이 공기 다섯 알을 잡고 뒤집었다가 더 많이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난 지금 네 알 잡았다. 어? 나도 공기는 좀 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공기? 나한테 유리한데? 저는 공기가 취미예요. 그럼 박세인 먼저! 다섯 개 다 잡아주겠다. 네 개잖아? 네 개를 잡았네? 그럼 내가 다섯 개 잡으면 이긴다. 하나를 안 놓치는데 원래. 다음 백설아! 백설아는 과연 다섯 개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너희들 피아노 연습하는 게 아니라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 와, 쟤는 언제 가서 저렇게 피아노를 치는 거야? 절묘한 곡을 치네. 딱지에 머리카락에 구슬 다 널브러져 있네. 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너네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알겠어? 오징어 게임 살아남기 대 실패. 우린 다 죽었어.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 나 이거 너무 재밌어. 떠나가는 우리의 시간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회전목만.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크리스마스 헤이 크리스마스 헤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가득 종소리 울려퍼질 테니. 너네 피아노 학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여기가 무슨 노래하는 데냐고? 아니, 설아가 오늘 내가 쳐달라는 거 다 쳐준다고 해서 신나서 노래 부른 거다. 왜? 왜 내 말 듣 따라하냐고? 그리고 백설아, 너 허세 좀 그만 부려. 네가 무슨 오비키가 쳐달라는 곡 다 치냐? 그래도 내가 아는 노래는 멜로디 정도는 칠 수 있어. 멜로디 정도는? 그 정도는 나도 칠 수 있겠다. 오, 대결? 배틀 대결인데 이거 완전 배틀 가나요? 가야겠네, 가야겠어. 싸우자, 가자, 가자, 가자. 배틀이 시작됩니다. 먼저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다크호스 백설아. 다음 선수는 절대강자 박세인. 오, 눈빛 장난 아닙니다. 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 대결은 무조건 이겨야겠다. 별로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번 해보자. 룰은 제가 제시하는 이미지에 맞는 곡을 떠오르는 사람이 먼저 피아노에 앉아서 쳐주시면 됩니다. 뭐 들으면 바로 치는 거니까. 처음부터 먼저 치고 나가자. 무조건 치고 나가자. 더 많은 곡을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자, 모두 준비됐죠? 준비, 시작! 첫 번째 이미지, 꿈빛 파티시엘. 나 알아. 그게 뭐야?
저는 꿈빛 파티시엘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목을. 알았으면 바로 찾죠. 다음 곡은 집중해주세요. 먼저 치실 수 있는 분이 피아노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 곡! 하나, 둘, 셋! 오징어 게임! 나도 아는데! 과연 누가 먼저? 나도 아는데. 정말 살벌한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는군요. 다음 승부를 가져갈 사람은 바로 슈퍼마리오. 나 알아. 나 저걸 친다고? 너무 갖고 싶어. 그리고 또 쟤 미키마우스 파비백을 들고 있잖아. 너무 부러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신상을 많이 갖고 있네. 아무래도 오비키랑 말랑이 거래서 다 훔쳐버려야겠어. 어, 비키 왔니?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머리 하셨네요. 어, 머리 했어. 진짜 이상해. 너무 웃겨. 선생님, 진짜 예뻐요. 너무 잘 어울려요. 비키가 커서 잘 되겠다. 이쪽 방 들어가서 한번 볼까? 네. 총총 아부 떨기는. 좋아, 좋아. 손 중국에만 고 타다. 네. 잘했어. 7번 연습하자. 네. 아, 연습하기 전에. 슈어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제발 닌텐도 받게 해주세요. 어, 뭐야, 박세인? 야, 오비키, 말랑이 거래해. 야, 너 저번에도 그렇게 혼나놓고 또 말랑이 거래하게? 지금 걸릴 일 없어. 왜? 선생님 들어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선생님 지금 통화 중이셔. 지금 화장실이 아주 물바다인데 세면대가 자꾸 새서요. 저번에 한번 고쳤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딱 한 판만 하고 가라. 걸리면 끝난다. 그래, 오비키 걸려들었어. 더 뺏어주겠다. 뭐부터 거래하실 건지 먼저 패를 보여주시죠. 저는 이거요. 어몽어스 팝잇. 어몽어스 팝잇? 저 오리온이 갖고 싶어 하던 건데.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그럼 전 이거요. 우주 팝잇. 이거 느낌 되게 좋아. 다 동그라미가 다른데 특히 나는 이거가 너무 좋아. 이거랑 이거. 오. 히. 좋잖아. 그럼 승인. 그래, 승인. 승인. 느낌 좋은데? 야, 박세인 이제 가. 너 한 번 다 했잖아. 이번에도 우리 걸리면 끝이야. 그래, 뭐 난 그냥 이런 문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뭐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누르고 뒷부분을 누르는 거지. 주먹으로 팍. 마블이 잘 돼 있고 엄청 예쁘지? 근데 이 상태에서 누르는 게 최고야. 희열이 있다고. 느낌 최고야. 야야야, 그럼 그거 거래할까? 그것만 한 판 할까? 그러던지.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그거랑 이거 어때? 뭐야, 팝잇 가방에서 팝잇을 또 꺼내잖아?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다 누르잖아? 이 부분이 킬포야, 봐봐. 오, 장난 아니지. 이게 최고. 너무 좋겠잖아? 내 팝잇 동전 가방은 아예 눌리질 않는데 너무 재밌겠잖아? 하하, 수라? 무슨 소리?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라고? 왜? 이거 충분히 좋은데. 그거 추가해, 그거. 개구리알 말랑이. 아, 이건 안 돼. 이거 우리 오키님이 주신 거야. 아, 맞다. 나 이거 너한테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봐봐. 이거 오, 이렇게 쭉 늘어나고 이거 색깔도 되게 예쁘다. 레인보우 개구리알. 오, 그걸 받았다고? 부러워. 그럼 저 크리스마스 팝잇 저거 내. 이걸 내라고? 그래, 이거 내지 뭐. 대신 나도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저 크리스마스 팝잇이 제일 갖고 싶었는데 너무 쉽게 내잖아? 아, 이거 엄마가 모르고 주문할 때 두 개를 주문한 거야. 환불 한다고 했는데 배송비가 더 든다 그래서 그냥. 나 집에 하나 더 있어, 이거. 하, 다행이다. 안 낼 줄 알았는데. 어쨌든 추가해 주세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이렇게든 승인 못하지. 추가. 인정. 그럼 이건 어때? 이건 너가 좋아할걸? 후, 생일 케이크 팝잇. 생일 케이크 팝잇? 우와, 너무 예쁘다. 예쁘지? 이제 승인? 승인 아니지. 뭐라고? 이건 팝잇이 두 장이 겹쳐있는데 넌 한 장만 냈잖아. 추가해주세요. 추가. 이제 낼 거 없는데? 낼 거 없어? 야, 그럼 너가 나 대신에 피아노 7번 연습해줘. 뭐라고? 그거 해, 그거. 그거 추가하라고. 너 쉽잖아. 여기에 피아노 연습 7번을 추가해서 거래하라고? 그렇지. 이것만 쳐주면 돼. 접어야 껌이지. 그치, 껌이지? 그럼 승인? 그래, 승인하지 뭐. 까짓 거. 승인? 승인! 오, 예스! 오, 예스, 승인이다. 완전 특템. 자, 이제 연습해라. 까짓 거 해주지 뭐. 네, 바로 와주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애들이 잘하고 있나? 옆에서 팝잇 하네, 얄밉게. 그럼 가만히 서 있냐, 심심한데? 아직 하고 있네. 야, 두 번 더 남았어. 피아노 선생님 오실 수도 있어, 지금. 짜증나.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으악, 우리 죽었다. 말랑이 거래는 대 성공. 피아노 선생님 몰래 연습하긴 대 실패. 이번 영상은 오비키보다 하트 많이 받아야 된대. 야, 오비키? 걔보다 무조건 많이 나와. 맞지? 걔보단 더 많이 나오겠지? 무조건이지. 오비키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나도 제 마음에 안 들어. 골려줄 거야. 골려? 어떻게 골려주지? 아, 나 방금 좋은 생각 났어. 좋은 생각? 와우 와우 와우, 수박 시원 좋아. 오비키잖아? 좋지오. 말랑이보다 푸시팝보다.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네. 탈퇴. 말랑이보다 푸시팝보다 수박이 최고. 다같이 수박 빡빡빡빡빡빡빡. 안무까지 다 외웠어? 오늘도 비키는 신났네. 어, 네, 안녕하세요. 이쪽 방 들어가서 두 번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들어가서 볼게. 네. 그리고 또 갈래야, 너는 왜 나와있니? 이름 공부 먼저 하라고 하셔서. 아, 그랬지. 맞아 맞아. 정신이 없어 선생님이. 네, 저 다 했어요. 어디 보자. 맞고 맞고 잘했고. 그래, 갈래도 이제 들어가서 연습하자. 네. 아, 뭐야? 팝잇을 하고 있어? 아, 그게 아니라 한번 하고 잠깐 쉰 건데. 선생님이 연습실에서 팝잇 하지 말랬죠? 네. 얼마나 잘하고 있었길래 팝잇을 갖고 노는지 한번 볼까? 네, 잘한 건 아닌데. 네 번째 손가락이 세 번째로 고, 셋, 둘,
피아노 연습 안 하고 파비 타면서 놀고 있어? 너 이거 7번 연습할 때까지 한 발짝도 나올 생각 하지 마, 알겠어? 아, 진짜 삶이 힘들다. 인생이 쉽지가 않아. 어, 뭐야? 혼났대요, 혼났대요. 어쩔, 왜 와서 약 올리냐고 괜히. 쌤통이다. 아우, 저걸 진짜. 아, 빨리 7번 연습해야겠다. 이러다가 1시간 지나도 집에 못 가. 내가 골려줄 거라고 했지? 제대로 골려줬다. 오비키 골려주기 대성공. 선생님, 저 추석 지나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 다 물 샜는데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해,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했니? 선생님, 저 연습 다 했고요. 여기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 네, 연습하고 있는데 자꾸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옆방에 아무래도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네, 저는 도저히 무서워서 혼자 못 가요. 뭔데 그래? 어? 뭐야? 호. 뭐야, 그 소리 양갈래 너였어? 아, 들켰네. 양갈래, 너 연습 안 하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으아!